버거킹입니다. 내부는 이렇고. 가려고 하면은 시대에 맞춘 것같지. 내가 아무리 잘라도 그게 안되면은 안돼. 무슨 말을 하면은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되나. 내가 실패를 해. 내가 한 게 내가 하는 시대가 만약에 7을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7을 다 싫어해. 어? 그러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야. 집까지 모여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다 내보다 다 못나고 내보다 다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대한민국 떠날 수밖에 없어요. 이걸 바로 잡아주는 놈도 없고 잡아준다 해도 미치는 소리 듣는 거고 잡아주면 미치는 저 새끼 이라고 그 사회가 미치더라고.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할 때도 하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난 그것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한국 사회에 정이 없는 이런 사회도 돼가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게 한국 젊은들이 너무 종교에 빠져있어. 그 종교에 빠진 이유가 없거든요. 종교에 빠진 이유는 절대 없는데 애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기독교 하면 뭐 할렐루야 미국 뭐 선진국이 어쩌고저쩌고 미국이 무슨 선진 문명입니까? 그게 완전 개나발 문명이지. 우리보다 못해요, 미국이. 참. 뭐, 알기는, 알고 짓거리네. 미국이 예를 들어서,
와이오밍 주나 캔사스 주 가봐요. 여러분들 10일만 살아보세요. 지루해서 못 살아. 거기서 10일만 살면 염문 다 뛰쳐나올 거야. 그만큼 지루하다고. 미국 사람은 한국인들이 견디지 못해. 그러니까 전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, 응? 대도시에 붙어서 사는 게 한국 한인들이야. 근데 왜 많은 줄 알아? 그 어쩔 수 없는 거야. 태생이 한국 국민은 그렇게 만들어놨어. 너무 잘난 체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항상 애들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고, 예? 깝깝해서 눈치 볼 게 뭐냐. 애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깝깝해서 뭐냐. 나는 먹방 유튜버들, 먹방 유튜버들 보면 심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, 이 자식들이 먹는 거를 잘 먹어. 이 사람들 먹는 거잖아.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욕을 안 하는데, 이 자식들이 집에서 집어고 요리 안 하고만 할 줄 몰라. 그죠? 할 줄 모르잖아. 이들이. 그럼 병신 되는 거야. 지금 병신 되는 거야, 나중에. 지 자식 나가라. 지 자식 맨날 밖에서 처먹는다. 그런 게 유튜브라고. 아, 먹는 거만은 하겠구나. 밀 살 때 처먹고 있어요. 보기 역겹죠. 먹방 같은 거. 그런 것도 좋단다. 한심해가 꼴보기가 싫어. 꼴보기. 저 새끼들 나중에 번호하면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.